한밤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조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모처럼 반등을 보였는데 빅테크 실적에 이 뒤이어서 미국의 대선 전국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장 마치고 미국 시장이 테슬라나 알파벳 이런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일단은 시장의 예상을 조금 하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6%가 넘게 급락세를 나타냈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 나와서 전반적으로 가격 할인 같은 걸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력은 자율주행이다. 이러면서 로보택시를 10월에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과연 어떤 종목이나 시장에서 오늘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시작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확인해봐야 할 이슈들을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이 꼽으신 오늘 개장전 탑3 어떤 내용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CXL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CXL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뭐라 해야 되나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뜨거워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FOMC 포럼이 캘리포니아에서 좀 열리는데,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키옥시라든지 여러 이제 업체들이 지금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들 좀 보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CXL 1.0에 대한 256GB의 DRAM을 생산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대용량 데이터 저장을 지원하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자사 이제 AI 메모리라든가 스토리지 기술력을 소개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XL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식품입니다. 아무래도 식품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좀 수출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상반기만 하더라도 약 15조 원 정도의 수출 물량이 좀 형성되고 있고요. 매달 레코드를 새로 좀 찍고 있습니다. 1월 달만 하더라도 9.7억 달러 정도의 수출 물량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6월 달에 보니까 지금 6월 달에 지금 현재 62.2억 달러까지 약 6배가 넘게 지금 현재 1월 달 대비해서 수출 물량이 매달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식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미용 의료 기기입니다. 자, 미용 의료 기기 쪽의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형성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쪽 수출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미용 의료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매출의 70에서 80%가 거의 다 이제 해외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잘 형성될 거고 지금 현재도 뭐 상대적으로 멀티플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하반기도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을 좀 더 우리가 줘서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지속적으로 CXL 관련 모멘텀을 언급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실적이 기대되는 식품주 그리고 앞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의료 미용기기 관련 섹터 언급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섭 전문위원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전선주입니다. 작년 최고의 증시의 별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한미반도체 를 꼽으면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연도는 지금 한 뭐 5개월 정도 남았죠. 전선주가 최고의 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거의 작년에 한미 반도체만큼의 상승 폭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5개월 동안 별일이 없다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물론 한미 반도체보다 더 오른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퍼포먼스가 뜨거웠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별이 한미반도체였는데 이번 연도 최고의 별은 HD 현대일렉트릭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HD 현대일렉트릭 2분기 실적이 확정이 됐는데 9,169억 매출, 영업이익 2,100억 원 나왔는데 이렇게 계속 나가면
이번 연도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무려 매출이 3조 4천억 원이 잡혀 있고요. 영업이익이 5,300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1년도 불과 3년 전에 1조 8천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은 불과 97억을 하던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97억에서 5,356억. 와, 이렇게 실적이 찍히니까 이게 지금 뭐 안 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 사이에 2022년, 2023년도 또 물론 2,100억 원, 2조 1,000억 원, 2조 7,000억 원 이렇게 늘었습니다만은 지금 2024년도에 정말 정점을 찍는 이 상황이 아닌가. 물론 정점이 아니고 더 갈 수도 있겠죠. 실적이 어쨌든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오르는 이 상황. 기술적으로는 더 가파랍니다. 이번 연도 들어서 단 한 달도 은봉이 나온 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나 뜨겁고 이런 것들은 지금 북미랑 중동 지역 중심의 전력기기 수요가 계속 증대되는 이 상황. 그래서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전선주의 초강세는 계속된다. 엔비디아의 지금 그 주춤거림에도 불구하고 전선주의 수요는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동차주입니다. 현대차 기아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요.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뭐 그 계속해서 시세가 좋았어요. 요 며칠 사이에 뭐 트럼프니 해리슨이 나오면서 시장을 뒤흔들 때도 탄탄했습니다. 근데 현대차 기아가 약간 은봉이 나오면서 주춤거렸는데 다시 재상승을 시작하고 있고요. 역시 밸류업이라는 뒤에서 지금 그 근간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자동차 금융 요거 두 개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기아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금액을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상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밸류업에 더욱더 발동을 거는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는 지금 동남아시아의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아이오닉 5A에서 코나 EV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현지 전기차 일괄 생산 판매 체계 확립 요거를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런 동남아시아 쪽도. 그래서 자동차주도 결국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이슈는 알테오젠을 비롯하여 바이오주입니다. 자, 바이오주도 죽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1번 타자로 제가 거론했던 알테오젠은 와 진짜 센 지금 그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급등을 하면서 또 사상 최고가에 지금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SC 제형 변경 플랫폼 이거죠. 자, 이거 하나 지금 필살기를 가진 바람에 전 세계 의약품 회사들한테 러브콜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머크가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2월 달에 다들 아시다시피 키트루다 이 SC 제형 그 변경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천만 달러를 수령한 상태죠. 키트루다 SC를 지금 개발하는데 지금 시간이 바쁩니다. 머크가.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마일스톤이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가 이런 식의 모델을 구축하게 되면은 정말 재무제표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바이오주가 급등하는 이런 최초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